우선 내 소개를 좀 할게. 곱게 은빛 옷을 입은 파리 투명하게 변신할 수 있고 종알보다 더 빠르게 날지. 1921년 소파 방종환 선생님 날 만들었어. 은파리 넌 조선 반도의 최고 스파이가 될 거라고 엄지척. 샛별처럼 빛나는 천리안을 마지막에 내 얼굴에 딱 붙였지. 일본 수사들 날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뛰었지만 힘에 붙였지. 보고 들은 대로 소파에게 전해 그는 글로 옮겨 어른아이 모두에게 전해. 그때 날짜나 인터넷도 없고 우리가 만든 잡지는 어린이. 술래 잡기는 너무 힘들어. 술 받고 찍고 꼬행어 숨었네. 토끼랑 쪽배 타고 은하 술 보러 가자. 그의 둥근 어깨 위에 올라 팔뚝 강상 구경도 많이 했어. 어디가나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지. 시간이 가는 줄 정말 몰랐었지. 작은 물결입을 통해 세계의 동화책 주인공이 매번 출연했네. CG처럼 펼쳐지는 말솜씨 힙합으로 치면 리얼 MCG. 아이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꿈에서 만난 사람 놓치지 않으려면 숨겨 북극성의 편지지. 근데 모두 깔깔 박사 팬이지. 검은 말과 검은 마차 타고 형제별을 쫓아 떠나가는 그때 사실 나한테 몰래 귀띔했어. 눈 오는 밤 다시 찾아오겠다고. 방정환 기뻐 5월 5일 복된 목숨 길이 품고 뛰는 명절날. 복된 목숨 길이 길이 뻗어 걱정 없이 뛰어놀자 모두 다. 기뻐 5월 5일 복된 목숨 길이 품고 뛰어노는 명절날. 반도의 성기를 타고 난 어린이 새 목숨 품고서 뛰어놀래. 술래 잡기는 너무 힘들어. 숨 막고 찍고